이게 토시인데 지금 뭐이 지금 나오는 거는 양식 토시예요. 아, 톡도 예, 양식이에요? 톡도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겨울 되면 통영 역지도 한산도 앞에서 나오는 사랑도 이런 데서는 톡은 자연산이거든요. 그런 거는 요만해. 근데 이건 양식이니까 나털 가지고 그냥 자르니까 별 손볼 것도 없어요, 다. 그냥 손 볼 거고. 그래서 그냥 잘라오니까. 자연산은 손볼게 많나요, 그러면? 많지. 그거는 이제 꿀도, 꿀 껍질도 있고, 바위에서 자라는 거니까, 비가 오면 있어도, 이런 거는 별 손볼 게 없어요. 물 끓일 때. 토트 많지더라. 오, 파래지네요. 예,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새파랗게 되거든요. 아,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어째 옛날 어른들이 이랬다 해서. 자, 간다. 금방 끝나네요. 예, 바로 끓여내야 새파랗지. 오래 있으면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이 무뎌지기도 하고. 문지르면 이런 것들 있죠. 붙어 있는 거. 이물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붙을 때 엄마 조개해야 안 되나? 아니, 덕분에 이거를 한번 딱 집어야 될것 같은데. 통영 나물의 특징이 뭐가 하면 반드시 바지락이가 들어가야 돼. 아, 바지락. 예, 근데 바지락이를 넣는데 어떻게 해서 넣느냐 하면 이제 조금씩 해서 하는기도 하는데 이걸 쪼사야 돼. 바지락이를 다져서 한번 더 다시. 바지락이 참기름을 넣고 먼저 익혀야 나물 하는데 맛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맛이 아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조금씩 들어가 익혀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참기름을 넣고 먼저 익혀서 나물을 해야. 한번 이렇게 참기름하고 조개하고 잘 이렇게 해서 꺼지면 이제 불을 좀 낮추는 거예요. 확. 깨소금. 톳은 이 나물에 비빔밥 하는 데는 두부를 안 넣어야 돼요, 원래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두부에 무친다고 여기도 나물 하는데도 두부를 넣어가 무치는데 그건 따로 해야 돼. 완성이 되면 얘도 깨로부터 위에 뿌리고 쪽파 곱게 썰은 거. 마늘지 넣고 이 톳을 많이 잡수세요. 톳이 정말 좋아요. 철분도 좋고. 빨리 안 가고 엄마도 마늘 넣기 훨씬